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오세븐 카복입니다. 자, 인빅투스 제 세 번째 브랜드 RSI, 오리진, 아르고, 그리고 콘솔리티트 아웃랜더 네 개의 합동 전시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RSI를 제외하고 나머지 브랜드들은요, 인빅투스 테마의 함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RSI 단독 전시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전시회를 한번 다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RSI 전시회 열리면서 이제 스콜피오스도 구현이 됐죠. 여러분들 일반 분들한테도 다 판매를 시작했고요. 이 스콜피오스 이제 공식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다 같이 구경 한번 해볼게요. 벵갈 스콜피오스 지나갔고요. 크라켄이다! 크라켄이다! 방금 봤냐? 고고고 벵갈에서 와우 벵갈에 스콜피오스 죽더라. 오 영상 겁나 멋있게 찍었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RSI 이제 스콜피오스 커미션 영상이었어요. 이제 전시장으로 직접 가보겠게요. 자 이번 전시회는 말씀드렸다시피 RSI 오리진, 그리고 아르고, 컨솔리데이트 아웃랜더에서 4개의 브랜드가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나머지 3개는 딱히 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RSI 거의 단독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짜자잔! 컨스탈레이션 시리즈가 여러분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있죠? 멋있네요. 늘 RSI 대표 함선들은 컨스탈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젠가 RSI 대형 함들, 예를 들어서 페르세우스나 뭐 캐피탈 폴라리스가 구현되고 나면 조금 리스트는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아마 이 컨스탈레이션이 계속 RSI의 대표적인 전시 함선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이제 게시판에 보겠습니다. 맨 중앙에 스콜피오스 있고요, 멘티스 있고요, 컨스탈레이션, 안드로메다, 타우러스, 아킬라, 피닉스 있고요. 오른쪽에 나머지 브랜드가 다 모여있어요. 요 칸칸에. 자,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125A, 325A 두 개밖에 없고요. 이제 컨솔리데이트 아웃랜드는 이제 머스탱 델타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고는 아르고 MPV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나머지 세 개 브랜드는 의미가 없군요. 자, 그리고 밑에 홀로그램입니다. 이제 홀로그램도 RSI 위주예요. 이제 오로라 LN 로봇은 이제 그냥 일반 전시이고요. 이제 홀로그램 두 개가 있는데 다행히 오리진 게 하나 있네요. 오리진 G12A 하나 있고요. RSI 폴라리스, RSI 페르세우스, 아르고 SRV도 광고하대요. 아르고 SRV까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구현대 방금 아까 유튜브 영상도 같이 봤는데 이제 스콜피오스 지금 이제 가격이 240달러로 20달러 올랐어요. 저는 250달러 예상했거든요. 근데 240달러로 20달러밖에 밖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별로 안 올라서 이외로 구매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전투기죠. 혼자 쓰기도 나쁘지 않은 전투기예요. 현재 스펙상으로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혼자 쓰기도 괜찮은 전투기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퀀텀 제머, 퀀텀 스네어를 갖고 있는 이제 멘티스. 단독 전투력은 되게 쓰레기인데요. 퀀텀을 못하게 하거나 퀀텀 끊는 걸 막는 역할로 매우 좋기 때문에 향후 역할군이 매우 기대되는 함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그런 느낌적 함선. 자, 그 옆에는 컨스탈레이션 시리즈입니다. 먼저 피닉스에요. 하얀색 이쁘장한 스킨이 보이시죠? 이거 원래 오리지널 스킨이고요. 이 하얀색이 이제 피닉스의 특징인데 내부에 이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는 실제 한번 구경해보세요. 와 소리 날 정도로 내부가 진짜 이쁩니다. 다만 이건 수량 제한 함선이라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타이밍 맞춰서 못하셨다면 아마 현금 구매는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아킬라 컨스탈레이션의 탐사형 버전입니다. 이제 현재 컨스탈레이션 중에서 유일하게 앞에 브릿지가 동그란 녀석이기도 하거든요. 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탐사형 이거 아직 탐사 모드들이 아직 구현이 안 돼가지고 사용법은 다른 컨스탈레이션이랑 현재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형만 좀 다르다는 점. 옆에는 이제 컨스탈레이션, 이거는 이제 타우러스네요. 컨스탈레이션 제 기본형, 이제 화물칸형이고요. 길이상으로는 모든 컨스탈레이션 중에서 제일 길어요.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밑에 엘리베이터도 크고요. 대신
뒤에 달려있는 기생함이 안 달려있습니다. 원래 컨스탈레이션은 뒤에 기생함이 달려있는데 이 타우러스는 혼자 뒤에 기생함이 없고 대신 기생함 칸 자체가 또 화물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3선이나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컨스탈레이션 시리즈고 솔로 플레이어들한테는 제일 가성비 높이는 제품이에요. 혼자 사용하기 제일 만만한 대형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 높은 제품이라 할 수 있고 컨스탈레이션의 최초 구현 버전이죠. 이제 안드로메다 건식 버전입니다. 미사일 같은 게 제일 많이 달려있어요. 그 외 나머지 스펙적으로는 다른 컨스탈레이션이랑 똑같지만 미사일이 많이 달려있고 이제 전투용으로 개발된 친구인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냥 이것저것 전투도 애매하고 모두 애매하고 해가지고 안드로메다 참 좋은 대형함이긴 합니다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시면 더 이상 또 필요가 없는 함선이기도 해요. 좀 미묘합니다. 근데 많이 추천드리는 대형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 3인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또 안드로메다만한 게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다른 브랜드 관함 가봐야겠죠. Let's go! 자, 이제 다음 세 가지 브랜드가 합동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진 거부터 볼게요. 오리진은 이제 125A와 325A가 전투 순찰형 버전으로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같은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전투 지향적으로 만든 함선이라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 둘 다 상시 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인빅투스 때 기를 쓰고 사실 필요는 없는 함선들입니다. 뭐 두 개가 있다는 점. 이 325A는요 다른 300R 시리즈랑 다르게요 가운데 무장이 4사이즈예요 그래서 어벤져 타이탄이랑 무장이 여기 똑같기 때문에 어벤져 외형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325A를 쓰시기도 해요. 뭐 근데 단지 뒤에 거는 어벤져처럼 화물칸이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구매하실 때는 잘 선택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앞에 컨솔리디트 아웃랜더가 갖고 있는 머스탱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전투형 버전, 전투기 버전이 머스탱 델타예요. 요거는 상시 판매 아니라 기간 제한 판매라서 사실 보시기 좀 힘든데 미션지에서 좀 전투 적전투기로 많이 뜹니다. 얘가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이게 무장이 보이세요? 미사일 포드예요. 무유도 미사일 포드거든요. 얘는 기본 무장이요 미사일이 없는 대신 무유도 로켓포가 있어요. 약간 아파치 그 헬기처럼 무유도 미사일 포대가 있어서 요게 총 몇 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발사할 수 있는 기본 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게 좀 사기였어요. 그래서 대형함들 가까이 가가지고 얘가 이거 미사일 포대 막 싸제끼면 대형함 쉴드 뚫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근데 머스탱 시리즈가 좀 몸빵이 약해서 이런 화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너무 약해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런 비운의 컨솔리디트 아웃랜더의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르고사. 자, 기오비들 MPUB 시리즈. 이거 저 리뷰 영상 있으니까 셔틀입니다. 컨터맨션 없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 리뷰 영상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드리프나 자벨린 사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한 대씩 줍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일종의 인간 수송형 혹은 되게 극소수 화물 수송용 셔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선과 함선을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가 다른 3부사의 전시회를 봤고요.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서 홀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이제 차량이 있죠. 울사 로봇 차량. 이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량이 있고 반대쪽에 이제 오로라 시리즈의 오로라 전투기 버전이 있어요. 오로라 LN이라고요. 오로라 중에서 무장력이 뛰어난 친구인데 그래봤자 오로라입니다. 위에 미사일 같은 거 달려있죠. 근데 아무튼 이것도 오로라 전투형 버전, 전투기 버전이라서 오로라 LN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렛츠고 홀로그램. 자, 홀로그램 첫 번째 홀로그램은 오리진사의 로버 차량인 G12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 미사일 달려있는 G12A예요. 아무래도 그 전투형 버전이라서 인빅투스 행사에 포함된 것 같고요. 이 로봇 차량, 오리진 로봇 차량은 도대체 언제 구현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차량이긴 한데 되게 고급져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입니다. 자, 드디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캐피탈십이죠. RSI 폴라리스. 어떻게 보면 유저가 쓸 수 있는 자벨린 그 다음으로
제일 큰 어뢰 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의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뢰 잠수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폴라리스고요. 아마 현재 스펙은 그대로 유지 안 될 것 같고, 바누 머챈트맨이 크게 커졌듯이 이 폴라리스도 언젠가 리모델링 되면서 크기가 바뀌지 않을까, 스펙과 크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존버를 하셔야 되는 캐피탈 함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도저히 소식이 없는 RSI 폴라리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래 RSI 폴라리스는 옛날에 수량 제한 함선인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캐피탈 함선인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나 다 사실 수가 있는 이제 그냥 기간 제한 판매 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인빅투스도 돈만 있으시면 업그레이드 가능하고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격표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750거든요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RSI사의 유명한 대형 전투함 페르세우스죠. 외형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예요. 제일 멋있는 걸로 유명한 페르세우스입니다. 재작년 엑스포 때 처음으로 컨셉이 공개되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언제 구현될지 모르고 존재하는 이제 전투함인데, 특징이 뭐냐면 위에 이 주포 유인터렛과 아래쪽에 주포 유인터렛이 각각 7사이즈 실탄 캐논을 두 개씩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약간 그 자주포? 뭐 그런 느낌의 그 포구를 두 개씩 달고 있는 터렛을 두 개 갖고 있는 되게 원거리 저격형 포함이 진짜 대놓고 포함입니다. 거함 고포 같은 그런 느낌의 포함이에요. 함선 자체는 안 커요, 여러분. 여기 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100m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헐큘리스보다 살짝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거함 고포를 그 사이즈에 안 맞게 좀 더 큰 포를 달고 있어서 순식간에 같은 급의 대형함들한테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대신 대공 방어하기에는 여기 조그만 3사이즈 터렛밖에 없거든요. 여기 위쪽에 보이신지 모르는데 저 위에 좀 조그만 터렛이 하나 있어요. 저는 3사이즈 방어 터렛이 하나 밑에 하나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대공 방어 능력은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투기 같은 거는 못 잡는 그런 느낌의 진짜 거함 거포의 그 뽕으로만 쓰는 그런 전투함이니까, 그것도 가격도 675달러라 절대 싸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반드시 이 역할군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현은 되게 늦게 될 거예요. 대놓고 구현 늦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좀 늦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아로고사의 이거는 인양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레카예요. 여기 뒤에서 빔이 나와서 못 움직이는 함선을 끌고 가는 그런 함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역할이 나중에 아르고사에서 기름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엔진이 부셔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함선한테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해가지고 뒤에 빔으로 트랙터 빔으로 윙 하고 함선을 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함선 트랙터 빔이 구현되면 이 친구도 언젠가 구현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함선 트랙터 빔은 화물 싣는 용이거든요. 얘만 이제 컨셉상으로 유일하게 이제 함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나오는 현재 아르고사의 SRV라는 함선이에요.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간 제한 판매입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씩 꼭 갖고 있는 게 좋은 함선이에요. 특히 산업용으로 쓰실 분들은. 왜 인빅투 스테바에 같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시장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뭘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빅투스 4개의 브랜드 전 동시 전시에 판매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보다시피 스콜피어스 광고 영상도 나오고 이제 뭐 브랜드마다 함선들, 대표적인 함선들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이제 스콜피어스가 아무래도 이번 신규 구현 함선이기 때문에 이제 스콜피어스의 이제 어마무시한 프레셔, 그러니까 광고 프레셔, 이제 광고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함선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폴로 메디백은 이제 군용 의료선이에요. 여기 이게 자체가 119선, 이거 내부의 병원이에요. 나라라니의 병원 함선. 요거는 민간 버전, 트리아지는. 똑같은 병원 함선인데 민간 버전. 오로라 LN, 컨스탈레이션 안드로메다, 컨스탈레이션 아킬라, 컨스탈레이션 피닉스, 컨스탈레이션 타우러스, 멘티스,
페르세우스, 폴라리스, 그리고 스콜피오스, 그리고 율사 로버까지 이런 식으로 로버트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RSI 브랜드만 이렇게 팔고 있고요. 자, 아래 내려가면 이제 RSI 브랜드 컨스텔레이션 타우러스가 이제 5번도 업그레이드 기로 첫날이 나왔습니다. 24시간 동안 팔고요. 원래 타우러스가 190달러잖아요. 5번도를 사시면 180달러, 10달러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 100에서 200달러 구간 사이에 5번도가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10달러 할인해주는 5번도 업그레이드 키트이기 때문에 200달러 이상의 함선을 만드신 분들한테는 이걸 꼭 타가갖고 넘어가는 게 매우 좋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스콜피어스가 구현되고 나서 스콜피어스 신규 스킨들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뭔가 초록색 스킨, 그리고 뭔가 푸르딩딩한 스킨, 그리고 하얀색의 주홍색 스킨, 요건 조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총 패키지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인빅투스 스킨들도 동시에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페인트 설명은 예전 영상에 좀 안 드렸던 편이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인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번 인빅투스 세 번째 브랜드 RSI 오리진 아르고 컨솔리드 아웃랜드의 전시장 및 판매 정보였어요. 여러분들 인빅투스 많이 즐기시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뒤에 있는 함선 전부 다 대여해가지고 다 타보세요. 이번 기회 때 그냥 싸그리 다 타보시고 마음의 결정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타시즌 충분히 인빅투스 기간을 즐기시길 바래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전시장 브랜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유바 바이바이. 자, 뒤에 RSI밖에 없어가지고 RSI사 전시회 같아 무슨. 아무튼 인빅투스는 다른 나머지 세 개 브랜드는 이렇게 별로 전시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